엔터주나 콘텐츠 관련된 업종들의 이제 이슈가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급격하게 상승을 하다가 살짝 숨 고르게 들어갔는데, 뭐 앞으로 엔터주 플랫폼 실적, 여기 하반기 컴백에 대한 기대감들 안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뱅크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경제판 돋보기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시장 방향성까지 한번 체크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D&W 파트너스 송동현 대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국내 증시 상승 하락 보합 가운데 어떻게 출발할 걸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증시 상승 출발 전망합니다. 네, 사실 우리 증시가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이 증시 자체는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는 또 실적 장세이구나라는 걸 실감케 해주는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상승 출발 전망하시는 이유는요? 네. 우선은 말씀해주신 대로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나스닥은 특히 1%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국 증시의 좋은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제 2분기 실적 추정치가 높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미국 증시의 실적 기대감 등이 방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외적인 요건을 한번 본다면은. 지금 계속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연준의 조기 긴축 가능성을 이제 줄어들게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7월 쪽에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 쪽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유럽 중앙은행 역시도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대 때문에 예상대로 기존의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적으로 이제 유지를 해줄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대외적인 부분들이 증시 환경에는 유리해지고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살짝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연준이 7월 FOMC 회의에서 이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이제 보이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이제 5월달, 6월달에 좀 생겨나면서, 긴축 쪽으로 좀 방향성을 제기하는 의원들이 현재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대 때문에 조기 긴축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줄어들면서 어떤 방향성이 나올지 좀 두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여건만 봐서는 조기 긴축에 대한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근거로는 GDP Now에서 2분기 성장률을 7.6%로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이는 이제 블룸버그에서 예상한 8.5%보다 0.9% 수준의 낮은 수치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조기 긴축에 대한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업 청구 수당 같은 경우도 지난달 대비 5만 건 이상 다시 한번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계속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생각보다 좀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도 역시나 조기 긴축에 대한 가능성을 줄어들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나스닥 같은 이런 성장주가 좀 유리해지고 있는 환경이고 더군다나 약간의 개별주 부분들이 좀 유리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미국의 1일 확진자 수가 6월 말에는 1만 명이었는데 지금이 11만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경제 지표도 더디고요. 반면에도 주택 가격은 급등을 하면서 자산 시장에 대한 우려감들 커지면서 말씀처럼 FOMC 회의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개별 장세가 이럴 땐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 어떻게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네, 또 현재 달러 약세가 돼야 이제 코스피가 유리한데 현재는 또 달러 강세로 현재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선은 코스피보다는 좀 코스닥이 유리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성장주 쪽에 관심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현재 반도체 공급량을 늘리고 있는 현재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는 중소형 반도체 쪽이 좀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비메모리 쪽이 수요도 높아지고 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2차전지 쪽이 굉장히 많이 핫합니다. 근데 이제 에코프로 같은 소재 쪽보다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선은 동박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고요. 뭐 일지머티리얼즈 같은 이런 동박 쪽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비대면 환경에 관련된
부분이 좀 유리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이런 인터넷 업종이 좀 유리하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좀 정리를 한다면 비메모리 반도체 쪽 보면 좋을 것 같고요. 2차전지 소재 쪽 그리고 컨텐츠, 바이오, 엔터, 인터넷 쪽 같은 이런 성장 업종들에 관심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